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신신명을 가지고 이제 2006년도 방송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신신명 어제는 지도문안 위험간택을 시작을 해 두었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그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신신명을 쓰신 삼조 승찬대사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신신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두 구절을 한번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오직 간택함을 혐의할 뿐이다. 간택함을 싫어한다.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아주 난해한 그런 그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일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극한 도 아니면 뭐 도라고 해도 좋고요, 불법이라고 해도 좋고, 진리라고 해도 좋고, 법이라고 해도 좋고, 뭐 다른 말로 얼마든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건 역시 이제 현학적인 그런 표현이고. 이것이 이제 가장 그 바람직한 삶입니다. 지극한 도라는 게. 사람 사는 길이죠. 사람이 사는 길인데 그 길이 여한가. 아주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인가. 이런 뜻이죠. 그 이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을 지극한 도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 뭐, 그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대자유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아주, 완전한 평화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대자유를 누리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멋있고, 근사한 삶을 뭐 지극한 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 지극한 도 또는 뭐 그냥 도 또는 진리 이런 것을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야 뭐 좀 우리 일상생활에 또 와닿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져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눈여겨볼 수도 있고 마음을 좀 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요. 지극한 도 이렇게 해갖고 뭐 그냥 저 멀리 우리하고 별 관계도 없는 그런 그 입장으로 뭐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삶, 행복과 평화와 자유가 있는 그런 삶.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장 멋진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늘 현실에 만족해하지 못하고 어디엔가 따로 있을 듯이 여겨지는 그런 뭐 아주 멋진 삶.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이상적이고 멋지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그런 그 삶, 지극한 도는 결국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 내 마음에 맞는 것, 또 필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선택을 하거나 또 그 반대의 것이라고 해서 가려내 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과
그 겨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그 우리는 이제 밥을 지어 먹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쌀이 뭐 절대적으로 우세하죠. 그리고 쌀을 얻기 위해서 벼도 심고 겨도 이제 있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벼의 그 뿌리나 잎이나 쌀을 싸고 있는 그 껍질, 겨나 이것이 사실은 각각의 그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동등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쌀을 취하지만은 겨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겨가 없으면은 쌀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쌀과 겨는 그 값이 똑같다,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쌀과 겨를 뭐 뒤섞어 가지고 밥을 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쌀로서 밥을 짓 때 쌀을 쌀 되게 한 그런 겨라든지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이해해 달라는 거죠. 어떤 동등한 가치로 이해하고 그것은 그것대로의 그 어떤 완전한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말하자면 유형 간택입니다. 간택을 싫어하는, 간택을 부정하는 이유죠. 뭐 간택을 싫어한다고 해서 쌀과 겨를 뒤섞어서 사용하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자주 될 텐데 모든 그 사물과 일에 있어서 중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 중도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영위해 갈 때, 그럴 때 거기에 이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또 멋진 삶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분은 승찬대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그 세속에 있으면서 뭐 세속인으로서의 생활도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없죠. 일찍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천대를 받으면서 이 거리 저 마을로 밥 한 술 얻어먹으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다가 해가 스님을 만나서 비로소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그 사연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그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정말 깊고 참 아픈 그런 그 이해와 느낌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주 깊이 또 아주 높이 참 가슴 깊이 알고 느끼고 살아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에 정말 그 가장 이상적인 삶은 말하자면은 그 건강한 육체라고 해서 결국은 그것만이 뭐 최상은 아니고 또 병든 육체라고 해서 그렇다고 그것이 버릴 그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똑같이 동등한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삶이다. 이런 의미까지 이제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특히 신심형의 애착을 갖는 것은 이분의 그 삶을 늘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분의 삶이 묻어 있고 그분의 아픔이 묻어 있고 그분의 그 처절한 그 인생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구절 하나하나를 그 지나치기가 아까워요. 사실은 글자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뭐 조금 이해하고 대충 설명하고 그 넘어간다는 게 정말 마음에 그 내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분의 참 인생과 고뇌와 아픔이 정말 아주 그 노하게 진하게 묻어 있는 그런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 아이가 중원 부원 되고 또 했던 말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신심형을 이야기하는 동안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귀에 못이 박히고 또 중원 부원해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분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분이 전달하고자 했던 그 깊은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그건 뭐 우리가 100번, 1000번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100번, 1000번 들어도 상관없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택, 가려내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의 삶이죠. 뭐 친구를 보더라도 내 마음에 평소에 드는 사람은 내가 선택을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또 뭐 내 말이라면 뭐 일일이 꼬투리를 단다든지 뭐 하는 그런 사람이면 괜히 만나기 싫고 그러죠.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어디 가서 시장에 가서 뭐 과일을 하나 사더라도 가려서 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뭐 벌레가 먹었다든지 흠집이 있으면 가려내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면 몰라도 어쨌든 마음에 드는 것 골라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뭐 어느 일이든지 다 우리 생활 속에 어쩔 수 없이 배어 있는 일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그것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에 그 문제가 또 깊어지면은 더욱더 이제 우리 인생이 본래 인생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와 보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첫 마디가 사실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정말 좋은 삶이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너무 우리가 간택하는 그런 그 생활 속에 젖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생이 크게 마음에 내키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단막 증여하면 통년 명백이라 그랬습니다.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것이 밑에는 통년 명백이라 환하게 밝아진다 그랬는데, 다만 증여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증은 뭡니까? 싫어할 증자죠. 애는 애착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애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현상을 그대로, 그 가치대로, 그 입장에서 봐주질 못하고, 내 평가의 기준, 내 잣대, 내 틀이 있습니다. 전부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어떤 경험과, 자기가 자란 환경과, 자기가 뭐 습득한 지식과, 자기의 어떤 그 잣대와, 그 자기가 살아온 것도 어떤, 지금까지 그 어떤 그 상황이, 30이 됐든, 40이 됐든, 50이 됐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든 그 경험과 지식과 상황들, 이것이 뭔가 나의 그 기준과 내 잣대와 내 틀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이건 뭐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런 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다 이게 맞춰요. 뭐 아주 본능적으로 착착착착 갖다 맞춥니다. 잣대를 꼭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 딱 들으면 바로바로 입력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평가하고 재보고, 이건 이제 내 기준, 내 잣대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 아주 뭐 그것을 그 계산해서 그것이 이제 내 마음에 맞다 안 맞다를 밝혀내는데 몇 초도 안 걸려요.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이 시사 선택하는 것이 발달해 있는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증과 애,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뭐 조그만하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커집니다. 커져요. 그래서 극과 극을 치닫게 되죠. 어떤 지옥의 삶도 또 극락의 삶도 바로 거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의 심이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것은 애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증, 미워하는 거죠. 모든 사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하는 것이 더욱 그것은 특히 한국 사회에 이제 그런 것이 심하죠. 무슨 뭐 보수다, 진보다, 뭐 등등,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뭐 여러 분야에서 그것이 너무 이제 심합니다. 간택하는 것이 심하고, 간택이 결국은 증여심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증여심이 이제 심해가지고, 뭐, 온갖 참, 귀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비난과, 그 음모와, 그런 것들이 아주 난무하는 그런 그 세상이 이제 되었고, 한데,
우리가 이런 그 부처님과의 참, 정말 값진 인연을 이렇게, 맺고 살면서 또 이러한 공부를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서 이러한 참, 그, 어떤 삶보다도, 정말 인생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그, 승찬 스님의 그런 그, 삶이 묻어있고 그 스님의 깨달음, 그 스님의 도, 그 스님의 정신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정말 물어녹아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사유하고 뭐 제가 설명이 뭐 얼마나 그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듣고 또 판단하고 또 가만히 사유해보고 깊이 이제 한 구절 가지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사유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유하고 함으로 해서 더욱더 이제 깊이 가슴에 와닿고 이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지극한 도가 통연명백 환하게 밝아지려면은 이 통자를 이제 여기서 이제 통연명백이라 그렇게 발음해요. 동자죠. 무슨 동 무슨 동 청룡동 남산동 할 때 그런 동자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통이라고 발음합니다. 통연하면 이제 환하다 형용사가 되어버리죠. 또 뭐 빛이 뚜렷하게 밝다 달빛이 뜨래 환하다 할 때 그때 이제 통연이라 그럽니다. 통연 명백 환하게 명백하다 이런 말이죠. 무엇이 지극한 도가 가장 이상적인 삶, 가장 멋들어진 삶이 정의 심만 없으면 그냥 환하게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정의 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상적인 삶이 그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 뭐 온갖 것이 그저 마음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뭐 일 처리 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회사에서 있었던 하루 동안의 일, 마음에 들었던 일, 마음에 안 들었던 일, 그것이 그냥 찌꺼기로 그냥 가득히 그냥 우리 의식 속에, 팔식 속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에 들었던 거, 안 들었던 거 이런 것들 또 뭐 오늘 있었던 것뿐만 아니고 그 뭐 어제 있었던 거, 또 과거 있었던 거, 또 심지어는 뭐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그렇게 떠올려서 공연히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그 이상적인 삶, 시원한 그 정말 행복과 자유와 평화가 있는 그런 지극한 도, 인생의 바람직한 그런 그 길이 명백해지지 못한다 이래요. 그것만 없으면 단막증에 증과 애의 마음만 없다면은 통영이 명백하다 환하게 밝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심명이 여러 구절이긴 하지만 요 네 구절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아주 훌륭한 그런 그 큰 스님에게 이 신심명이 워낙 뛰어난 글인데 그 깊은 뜻을 좀 이해 해석해달라고 하니까 주해를 좀 써달라고 하니까 그 요 네 구절을 큼직하게 이제 쓰고 나머지 이제 글자들은 작게 주각 각주라고도 하죠. 주각으로 이렇게 달아서 작은 글씨로 이제 설명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달아서 임금에게 바친 그런 그 역사도 있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쭉 이렇게 이제 중원 부원 풀어가고 또 다른 시각에서 풀고 또 다른 어떤 그 우리들의 그 마음에 흘러가는 온갖 그런 그 감정들 또 우리 일상에서 자꾸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하나하나 들미어 가면서 또 요 이제 틀에다가 맞춰서 그 해소시켜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신신령의 그 글의 됨됨이죠.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오직 가리고 선택해내는 것을 혐의할 뿐이다. 싫어할 뿐이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없으면은 환하게 명백하리라. 환하게 명백하다.
우리 인생 길이 앞이 툭 트인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밝게 툭 트일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원칙에서 홀이라도 차별이 있으면 홀이. 예, 홀이는 이제 아주 뭐, 아주 지극히 적은 분량을 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호자는 뭐 트럭 호자니까 그런데, 이자는 사실은 이게 그런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는 글자인데, 다스릴 이자인데도 불구하고, 요건 이제 저울 눈에, 그 명칭이 다 있어요. 옛날 그 저울 눈에 호가 있고 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울 눈에 이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주 작은 그런 그 저울 눈을 호라고 그러고 그 다음 것을 리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 아주 그 작은 또는 그 분량이 적은 그런 것을 홀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나 눈꽃만큼이라도 뭐 이렇게 해도 좋고 뭐 털끝만큼이라도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차별이 있다면 그 원칙에서 차이가 난다면은 어떻게 하늘과 땅처럼 멀어지리라 벌어진다 현격 천지 현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극한 도 가장 이상적인 삶 행복과 평화와 자유가 가득한 그런 그 삶은 정의심만 없으면은 통행이 명백한데 바로 그 정의심이 없어야 되고 간택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 거기에서 틀끝만큼이라도 말하면 그 원칙에 어긋난다면은 이것은 이제 그 틀끝만치 어긋나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궁극에 가서는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 이제 현자도 매달릴 현자고 격자는 이제 사이가 뜬다 이제 그런 뜻인데 현격하다 그래서 이제 현격이란 말이 아주 썩 동떨어졌다 아주 멀다 차이가 크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 벌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뭐 천양지차 천지 차이다 또 우리가 그, 뭐, 많다고 할 때, 뭐가, 뭐, 아, 그것은 천지라고, 이런 그 표현도 하죠. 그 이 세상에 가득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원칙이, 처음에는 뭐 조금 어긋난 것 같아서 별것 아니냐? 여기지지만은, 그것은 금방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서, 하늘과 땅처럼 이제, 그 간격이 나고 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 이게 정말 승찬 스님 같이 그렇게 사시다가 크게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그 이렇게 당신의 깨달음의 세계를 참 아주 유명한 선시의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삶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느냐 하는 것은 물론 의문이기도 하고 또 그러기에 우리가 또 노력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처지죠. 그래 이제 설사 이스님의 이러한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 가깝게 설사 느껴지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춰서 또 해석하고 또 우리 수준에 맞는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100% 내 살림살이가 설사 안 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자꾸 이제 듣고 사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에게 가깝게 또 내 삶의 어떤 교훈으로 해석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승찬 스님의 어떤 그 수준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참 도인이나 할 소리고 부처님이나 할 소리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미뤄버리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정의심 이게 없어야 되는데 그거 없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뭐 이분은 무난 어려움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어렵죠. 정의심 없기가 그렇게 이제 쉽나요, 네? 그럼 저는 그 이걸 이제 보다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인데 하는 그런 그 말을 혼자 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보통 사람으로서 증여식 먹기가 쉽나요? 물론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이치가 있고 일리가 있고 또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 겨는 겨대로 쌀은 쌀대로 뭐 나무도 나뭇잎은 나뭇잎 감나무라고 치면 감나무는 감나무 잎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잎은 잎대로 감은 감대로 똑같은 그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나름의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감잎을 갖다가 또는 뭐 감나무 줄기를 잘라다가 우리 감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해가 그야말로 틀끝만치도 거기에 의혹이 없이 정말 철저히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 가치,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가치를 뭐 조금 더 남김없이 그렇게 철저히 이해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주고 이해해준다면은 뭐 그것으로도 상당히 그런 그 어떤 그 차별은 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는데 이런저런 옆집과 또 다른 사람과 무슨 도반과 친구와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그 습관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익어져 있는데 그런 습관들을 이제 버릴 수 있고 나는 나의 삶, 그는 그의 삶, 그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치 있는 삶이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 있는 삶이 있다 하는 그런 그 서로의 입장을 10분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죠. 뭐 이 신시명을 뭐 그렇게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접근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도 그래요. 욕득현전이거든 막전순여하라 그랬습니다. 욕득현전이면 막전순여하라. 현전 앞에 활이 나타난다. 무엇이? 지극한도 이상적인 삶, 가장 멋진 삶,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그런 그 삶이 인생의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앞에 훤히 나타남을 얻고자 하거든. 앞에 나타남을 얻고자 하거든. 현전함을 얻고자 하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과 역을 두지 말라. 막존. 순과 역을 두지 말라. 그래 이제 순과 역은 순은 뭡니까?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순이라 그러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역이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역순경계 이런 말을 하는데 역경계는 차라리 그 어지간히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이겨내기 쉬워도 순경계는 이겨내기 어렵다 그런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이로운 거, 내 귀에 달콤한 거, 내 입에 맞는 거, 내 배짱, 내 어떤 생각에 다 잘 맞는 거 이런 것은 오히려 끄달리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뭐 음해한다든지 욕한다든지 나에게 안 맞다든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수행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건 잘 이겨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수행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좀 생각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그 역경계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거슬린 것을 또 이겨내기가 아주 훨씬 어렵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역경계는 뭐 그런 대로 잘 수용하고 이겨낸다. 그러나 이제 순경계,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어떤 기준에 맞는 거 이런 것을 이겨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것도 이제 큰 유혹이지거든요.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이겨내기 쉽다 어렵다 그것을 떠나서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한 것입니다. 막정수며 순과 역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래야 지극한 도가 현전한다. 내 앞에 떡 나타난다. 이거예요. 바람직한 인생이 떡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들의 삶이란 게 하루 내내 순과 역이고 정과 애고 간택이고 늘 그렇죠. 그 어떤 치닫거리 속에서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일생이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사실은. 늘 뭐 간택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든다 안 든다 그거 쫓아다니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삼조 승찬대사께서 그런 그 경험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큰 모진 병을 앓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어디 가서 항의 한번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업이려니 자기의 죄려니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게 어디 마음속에 그렇게 녹아내리겠습니까? 참 어떨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냥 불같은 그런 분노도 일어났을 것이고 정말 그 서글프고 아주 그 외롭고 한 그런 그 마음도 얼마든지 그 일어났을 그런 분이죠. 이분의 그 병고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처님의 6년 고행하고 맞먹는 것이고 달마스님의 그 9년 면도하고도 맞먹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이제 봐요. 이분이 그런 병고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만한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불후의 아주 명작 이 신시명을 남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손해를 보았든지 어떤 그 반대였던 그 경우라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몸이 아팠든지 아니면 뭐 사업에 손해를 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든지 어쨌든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내에게 손해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잘 그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고 거기서 뭔가 전화위복의 그런 그 길을 찾습니다. 그게 헛것은 아니에요. 그게 헛것이 되면 참 그 원통하죠. 이분은 아마 자신의 처지를 뭐 10분 아주 잘 그 자신의 어떤 그 깨달음으로 활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욕덕 현전인된 막전순역하라. 순과 역을 두지 마라. 정말 이상적인 삶. 그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그것이 발현되는 것인데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에 순하는 것,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것. 이것 정말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이상적인 삶, 평화, 자유로운 삶, 어떤 처지가 됐든, 뭐 병이 위중하든 늙었든 뭐 자기 처지가 어떻든 간에 정말 이상적이고 평화와 자유가 가득한 그런 삶이 현전이 된다. 지극한 도가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 또박또박 새겨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강원에서 그렇게 이제 해요. 이렇게 이제 새기면서 설명하고 설명 다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새깁니다. 이 글 새기는 것도 이럴 때 아주 확실하게 배워두시면은 뭐 금강경이나 무슨 보험품, 보현행운품 같은 그런 그 쉬운 경전은 우리 불자님들 스스로 충분히 새기고 해석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은 또 스스로의 어떤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며 오직 간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아니하면은 환하게 명백하리라. 홀이라도 차이가 있으면은 이 원칙에서 말입니다. 위에 말씀한 그 원칙에서 홀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리라. 앞에 나타남을 얻고자 할진대. 지극한 도가 앞에 나타남을 얻고자 할진대. 순과 마음에 순하고 마음에 거슬리는 것을 두지 말라. 막전. 이제 세기는 그 순서가 우리말대로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먼저 앞에서 세기도 하고 뒤에 것을 먼저 세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이것도 그게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이제 듣다 보면은 금방 눈치채서 뭐 요 정도 넉자 정도의 글은 쉽게 새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신심영 강의 욕득현전인된 막전순역하라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